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오늘 만들어 볼 메뉴. 재료 보면 아시겠지만 부대찌개입니다. 이 스팸을 보소. 스팸 4개 사다 놓으면 진짜 고깃집 안 부러워, 진짜. 요거 이 정도 있으면요. 알잖아, 여러분들. 이거 택배 까는 것보다 더 설레설레한 그런 느낌. 이렇게 4개. 마일드 요거는 놔뒀다가 구워 먹으면 되고, 사실 구워 먹기에는 리체미 더 맛있어. 근데 찌개에다가 끓여야 되고, 국물에 간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 스팸이 훨씬 맛있거든요. 클래식. 여기도 맛있어. 요거는 이제 구워 먹기에 좀 괜찮고 좀덜 짜가지고, 그죠? 자, 요거는 이제 주머니에 주머니에 스팸 부자. 아, 스팸 부자. 요거 한통다 넣으면은 둘이서 진짜 햄 징하게 먹어, 징하게. 예. 그리고 프랑크는 나는 왠지 이게 싼게 맛있더라고. 큰 거, 이게 비싼 것들은 뭔가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 약간 좀 얄궂은 맛이 이 국물 우러났을 때 맛있어요. 예, 요거.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 마파두부 해먹고 남은 돼지고기 민찔.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. 치즈 한장 마지막에 토핑으로다가 얹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베이컨도 좀 넣어서 줄 겁니다. 그리고 부대찌개 꼭 빠져선 안 되는 베이키드 빈스. 이 빨간 콩이 아니에요. 흰 콩인데 빨간 국물이 있는 거죠. 약간 그 토마토스러운 국물이 곁들여져 있거든. 요거 중요하고. 우리 동네에 맛있는 부대찌개집이 하나 있어. 거기 스타일 보니까 이거를 채를 썰더라고요. 양배추를 채 썰어서 같이 넣어주더라고. 그래서 이게 맛있지 않을까 싶어. 이거 조금 좀 색깔 변한 부분은 썰어낼게요. 이렇게 해서 억센 부분 다 제거해주고, 그리고 요거를 채를 썰어줄 거예요. 요 정도 넣어주고요. 이게 밑바탕에 깔리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 있잖아요. 파채도 들어가더라고요. 파채. 파채도 이게 막 이렇게 섞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해주고, 이거는 제가 파를 반을 싹 갈라서 펼쳐준 다음에 이렇게 파채도 듬뿍 넣어줘요. 오우씨, 깜짝아. 여러분, 이래요. 이게 칼이 잘 들어야지 손이 안 다쳐요. 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게 되면은 다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항상 칼을 잘 갈아서 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양파도 그냥 채 썰어서. 그래서 이거를 부대찌개를 해갖고요, 집게로다가 건져 먹더라고요. 난 되게 신기했어요. 여기는 돼지고기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, 많이 넣을까요? 많이 넣으면 별로야. 돼지고기 맛이 너무 많이 나면은 찌개가 조금 맛이 이상해져요. 자, 이 정도 됐고, 요것도 살짝, 손으로 부실 수 있는 정도는 부셔줄게요. 얼어있던 거라 가지고. 됐고, 이제 마늘 좀 넣어줄게요. 마늘 끝에 똥똥똥 썰어주시고.
마늘 다져서 넣어줄 거고요. 여기다가 살짝 양념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. 양념장을 조금 만들어볼까? 우리들이 양념장 그릇. 자, 여기다가 고춧가루. 고춧가루 하나, 두 숟가락 넉넉하게. 약간의 간장, 소이 소스. 한 두 숟가락 정도. 그리고요, 여기도 맛술. 맛술은 고춧가루랑 똑같은 숟가락 정도. 여기다가 고추장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고추장은 조금 좀 별론 것 같아. 됐어요. 양념장도 만들어졌고 이제 햄들을 준비해 볼게요. 프랑크. 자, 햄은 최대한 길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이렇게 길쭉길쭉 얇고 길게. 오, 스팸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어떻게 주체가 안 되네. 자, 스팸이 아니 햄이 이게 다 썰었어요.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베이키드 빈스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베이키드 빈스 안 넣으면은 부대찌개 맛이 뭔가 진짜 그 빠진 듯한 맛이 너무 커. 이렇게 앞으로 찌글찌글 해갖고 이 정도는 빼줘야죠. 이 상태에서 도톰하게. 얘는 채로 썰지 않을게요. 얘 채로 썰면은 부서져 부서져. 이렇게 해서 크잖아요. 이렇게 다 이 상태에서 반 한번 살 사 또 사. 와, 엄청 푸짐하네. 베이컨은 이거는 너무 많아. 다 넣으면은 베이컨 맛이 너무 강해질 수밖에 없어. 살아있는 것 같은데 스팸이. 베이컨 한 잔, 두 잔, 세 잔만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제 베이키드 빈스랑 양념장 넣으면 끝나죠. 베이키드 빈스를 국물이랑 같이 가운데다가 세 숟가락 이렇게 해놓고 사골곰탕 육수 요거 하나를 옆에다가 얌전하게 부어주세요. 그리고 이걸로다가 물을 또 받아서 500ml. 자, 한번 이제 불 켤게요. 한번 더 물을 부었습니다. 어우, 맛있겠다. 지금 딱 좋아, 양.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양념장. 싹 얹어주고. 라스트. 치즈! 치즈는 칼 등으로다가 눌러주시고. 라면 사리 하나 주시죠. 요리해갖고 푹 끓이면 돼요. 끝났어요, 이제. 자, 이제 우리가 재료를 다 쓰고 남은 재료들 있잖아. 이거를 다음번 부대찌개를 위해서 키핑하는 방법. 고기는 이제 알려드렸잖아요. 요건 알려드렸으니까 내비두고. 자, 크림백. 조그만한 거. 작은 사이즈. 요거에다가 요요. 베이키드 빈스. 담아두기. 요걸 하나, 캔 하나로다가 3등분해서 먹으면 돼요. 다음번을 위해서 저장해두는 거죠. 세 숟가락 넣었거든요. 이렇게 넣어두면 되고요. 셋. 이렇게 넣어서 이 끝에서 묶지 마세요. 이렇게 공기만 빼서 위쪽에서
이쪽에서 접고 얘도 똑같이 고기랑 마찬가지로 펼쳐서 얼리면은 녹일 때 빨리 녹는다. 이렇게 녹일 때 빨리 녹일 수가 있어요. 이거 막 억지로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. 그리고 베이컨도 있죠. 베이컨이야말로 정말 꿀팁인데, 비닐 여기다가 요 베이컨 여러분 그냥 라면에다 한 장씩 넣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. 이렇게 하고 해놓으면 이 상태로 얼리잖아요. 그러면은 베이컨 냉동 칩이 돼. 그래서 한 장씩 쓸 수가 있어요. 요 상태로 얼리면은 다 덩어리져 갖고서는 요리할 때 막 요리 끝날 때까지 지들끼리 붙어 있고 막 이러거든. 좋았어. 안 찌그러졌어. 여기로 떨어졌어. 이렇게 덮어서 냉동실로다가 넣어두면 됩니다. 그러면은 재료는 다 정리가 됐어요. 이제 이 친구만 맛있게 끓으면 돼. 아! 김치를 안 넣었다. 김치. 김치 넣어야 돼. 김치. 김치를 조금만 넣을게요. 자, 김치가 아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. 김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김치찌개가 돼버리거든요. 요만큼만 이렇게 꽁다리도 넣어주시고 김치를 요만큼 해서 한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김치 시원한 맛이 또 이제 한 몫을 하죠. 요거는 국물 내고 있다가 버려버리세요. 넣어두시면 먹을 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죠. 맛간을 이용한 설거지. 부대찌개 되게 간 심플한데? 뭐 접시 쓸 게 없는데? 그죠? 설거지 거리도 얼마 안 나오고 좋네. 많이 해드세요, 여러분들. 좋았어. 아우, 맛있게 끓고 있는 거 봐. 이제 조금 건드려줘야 될 때가 됐죠, 슬슬. 자, 이땐 다대기를 풀어야겠죠? 다대기랑 콩 풀어주고 김치도 분산시켜주고요. 지금 소금 간 하나도 안 했거든요, 그죠? 마지막에 간만 맞춰주면 돼요. 이게 양배추에서 맛이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. 야, 이거 몇 인분이냐, 이거? 이 정도면 한 4인분 되겠는데? 자, 가운데 넣었던 고기 민지는 조금 부셔주셔야 돼요. 이거는 뭉쳐버리면은 좀 별로야. 돼지고기 민지. 여러분 이제 식사 안 하신 분 일로 오세요. 같이 먹읍시다. 두 명만 선착순으로 4인분 된 것 같아. 라면 사리도 넣어야 되잖아. 이제 국물 간만 살짝 볼게요. 와, 소금 간만 하면 돼요. 소금 간 하나도 안 했거든. 아무리 헤매서 간이 나와도 소금간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. 조미료도 안 넣었거든. 물론 뭐 햄에 뭐 이것저것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합시다. 따로 우리가 뭘 넣지 않았다라는 것에 만족을 합시다. 아우 진짜 엄청 맛있겠다. 또 사골육수도 넣었잖아. 이제 간도 다 맞았겠다. 이제 면을 넣고 밥을 일단 데필게요. 에그 프라이. 후라이를 후라이로 뒤집기. 이건 요 상태로 끌게요, 그냥. 됐어. 자, 이제 앉아서. 이제 불 줄여도 되겠어요. 맛이 다 났어, 이제. 라면 뿔캤다, 이제.
자, 밥을 빠. 뭐지? 자, 일단은 처음에는 라면을 살짝 해서 맛있다. 밥에 살짝 국물을 끼얹어 갖고 밥을 이제 소프트하게 이렇게 건더기를 집게로 나가 이렇게 햄에 막 양배추에 막 예? 막 다 끄집어 올려. 그리고 국물을 햄이 왔네. 요래 해서 일단 젓가락을 뒤집어 먹었는데요. 뭔가 좀 불편하더라. 왜 얘기 안 해줍니까 아무도? 일단 햄을 하나. 배신하지 않죠. 우리 양배추가 곁들여진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. 재료비 얼마 줬지? 근데 부대찌개 4인분이면 보통 얼마나 하죠? 3만원이요? 4인분에? 1인분에 7,000원, 7, 4, 28, 28,000원에 라면 사리 1,000원 추가? 그지? 일단 슈테미 4,000원, 베이크드메스가 한 2,000원 정도 할 거고, 양배추 1,000원, 대파랑 해갖고, 15,000원 안 넘을 것 같은데, 한 13,000원 정도? 13,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면은 28,000원 분량에 계란에 햄, 뭐 김치랑 올려껌. 한 숟갈 뜬 다음에 국물 샤워. 샤워 샤워. 어마어마합니다. 왜 이렇게 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? 진짜 맛있다. 프랑크가 이렇게 뭉쳐있네 이쪽에. 베이컨을 안 먹었었네. 와 이거 대박. 이거 진짜 대박. 와.